경찰이다, 경찰. 뭐야? 아, 진짜. 야, 트럭 뒤에 실린 거. 저 진짜, 진짜. 아씨, 야, 살인만 나와, 살인. 경찰, 어디 갔어? 뭐야? 진짜, 진짜. 안 돼! 아이고! 야, 아씨. 아, 진짜 알았어! 오늘 오후 6시경 강원도 홍천군 남면 44번 국도에서 연쇄살인 피해자 김영호가 호송 중 탈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. 경찰은 연쇄살인 피해자 김영호가 탈주한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 5-3-너 7194 트럭에 대한 수배령을 내렸습니다. 트럭을 보신 분은